안녕하세요. 1번 시행 사용설명서 가이드 김지희입니다.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시흥시청에 방문하신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헷갈린 적 없으신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민원 베스트 3. 베스트 1.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나요? 통합민원은 시흥시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 세무 관련 업무는 시흥시청 별관 1층 세무통합민원실, 농지 관련 업무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차량 관련 업무는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처리기관이 한 곳이 아니라는 점 꼭 확인하고 가세요. 베스트 2.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민원서류 발급 시 본인 신분증은 필수입니다. 핸드폰 사진은 NO! 꼭꼭 신분증 원본을 가지고 방문해주세요. 대리인 신청 시 방문자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과 도장, 위임장은 필수! 그 외 필요한 서류는 처리 내용에 따라 다르니 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베스트 3. 몇 시까지 하나요? 민원 처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단 여권 민원은 매주 목요일 오후 9시까지 가능하니 꼭 기억해주세요. 앞에서 알려드린 시흥시 민원 관련 정보들 쏙쏙 가져가셨나요? 지금까지 1분 시흥 사용설명서 가이드 김지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